오디오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디렉트 18 초기 화면에서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모든 레일들을 전체 선택해서 델키를 지웁니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위해서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오디오 파일입니다. 오디오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오디오 트랙에 갖다 놓습니다. 오디오 트랙에 갖다 놓고 오디오 트랙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질랍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질라면 오디오 편집 창이 나옵니다. 다듬기를 클릭합니다. 다듬기를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뜨지요. 이런 창이 뜨는데 먼저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미리 보기 창이지요. 미리 보기 창입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가가지고 보시면 재생 마크 포시, 이건 멈춘다는 포시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시간 포시 막대입니다. 이거는 프레임 단위를 할 것이냐, 초 단위를 할 것이냐, 분 단위를 할 것이냐 체크한 대로 그 포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프레임 단위를 하겠습니다. 막대를 시간 막대를 갖다 놓은 자리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전 프레임 단위로 자꾸 앞으로 이동합니다. 앞쪽으로 프레임 단위를 이동합니다. 그다음 뒤쪽에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프레임 단위로 오른쪽으로 이동됩니다. 시간 막대가 이동된다 이 말이죠. 요거는 볼륨 포시고요. 자, 시간 막대를 갖다 놓은 자리에서 마크 인을 클릭하면은 마크 인 앞부분을 반전되고 또 시간 막대를 갖다 놓은 자리에서 마크 아웃을 클릭하면은 마크 아웃 이후의 부분이 반전돼 버리죠. 그 반전된 부분은 삭제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반전 안된 부분만 출력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크 인 부분과 마크 아웃 부분을 지점을 변경도 할수 있습니다. 시간 막대를 갖다 놓고 마크 인을 다시 설정하면 다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막대를 또 이동시켜서 아웃 시기의 지정하여 마크 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재설정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반전된 부분은 없어지고 활성화되어 있던 부분만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클릭 키프레임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이 화면에서도 할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 가지고 보면은 클릭 키프레임 편집 수정 항상 원론칸 네,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지요. 여기서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오디오 노이즈 제거에 들어가고 정적 제거, 바람 제거 뭐 종류별로 제거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려고 하는 종류별로 선택하면 되고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할 것이냐, 100%다할 것이냐, 막50%할 것이냐, 그런 포시입니다. 그래서 시간 막대 갖다 놓은 포시 지점에서 키프레임이 자꾸 생성됩니다. 옮기가 왼쪽 값을 변경하면 그것으로 키프레임이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 정도 설명하고요. 중요한 것은 볼륨 관계입니다. 볼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볼륨은 처음과 끝에 다그저 키프레임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간 막대를 갖다 낸 자리에서 볼륨 슬라이드를 옮기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맨 앞에 키프레임 있는 데서 다음 키프레임 있는데 키프레임을 주고 세 번째 키프레임을 주고 그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값은 어떻게 볼륨 높으려면은 볼륨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하고 볼륨을 낮추려면 왼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키프레임 주고 제가 갈락하면 오른쪽 마우스 조각 키프레임 제가 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키프레임 새로 주도록 이전 키프레임을 주려고 하면 이전 키프레임을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언제든지 이전 키프레임, 오른쪽 키프, 다음 키프레임, 새로운 키프레임 이렇게 설정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됩니다. 그 키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볼륨 사례를 조정해서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앞에 이전에 키프레임 값을 그대로 볼륨 값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전 키프레임을 선택하면 되고, 그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면 다음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이전 키프레임, 다음 키프레임,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 막대에 를 갖다 놔가지고, 거기서 설정, 오른쪽 마우스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가, 시작됐다가, 수도 사라지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볼륨 높이 조정하는 겁니다. 키프레임 거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러면 보이시죠? 빠져나와서 이제 본 상태입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점인 오버인 하얀 점, 이게 키프레임 설정인 자리입니다. 그럼 처음에 노래가 쭉 갔다 낮아지다가 낮아진 계속되다가 쭉 올라갔다 보름 올라갔다가 요런 포시입니다.